안녕하세요. 옥사부TV 여경옥입니다. 아, 오늘 맛있는 요리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고추잡채인데요. 오늘 만들 고추잡채는 해물 고추잡채입니다. 요즘 고기 안 드신 분도 은근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고기 안 드시고 해물로 만드는 고추잡채.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. 바로 재료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. 재료는 일단 고추잡채니까 이거 고추가 두꺼워서 좀 피망 하나만 준비하고 또 빨간 피망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요즘 피망 해물볶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고추가 안 들어가잖아요. 원래부터 이제 옛날에 다 고추를 많이 썼으니까 고추잡채인데 피망으로 바뀌다 보니까 계속 그냥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죠. 그리고 이거 보면 이거는 양파 그리고 표고버섯 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. 근데 해물은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. 새우랑 그 다음에 키도개살이랑 오징어 제가 요리 준비했는데 뭐 해물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넣거나 빼거나 뭐 집에 맛있는 전복이 있다 그러면 전복도 좀 썰어놓고 뭐 조개 종류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조개도 같이 썰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요 재료는 제가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. 자 먼저 양파는 그냥 채 썰어주세요. 양파 채 썰고 살짝 옆에 놔주고 그리고 표고버섯 네 표고버섯은 뭐 그 프레쉬 그냥 써도 되고 이거 삶아서 써도 되고 아니면 그 통조림 같은 거 다 괜찮습니다. 그냥 그대로 썰으시면 돼요. 표고버섯 네 표고버섯은 이 수분이 많은 거는 이 볶을 때 물이 많이 생겨서 표고버섯은 꼭 물 한번 짜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 물을 좀 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볶을 때 물이 많이 생겨요. 자 표고버섯도 채 쓸고 자 이제 피망은 그냥 먼저 빨간 피망은 이 안에 있는 실을 제거해 주세요. 뭐 약간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.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제거해서 채를 썰어주세요. 저는 바깥으로 썰어주는데 여러분 썰기 어려우면은 뒤집어서 썰으셔도 돼요. 왜냐면 이 겉에가 반들반들한 좀 미끄러울 수가 있거든요. 칼이 잘 들면 괜찮아요. 네, 빨간 피망도 썰어서 넣고 자 그리고 그냥 일반 파란 피망도 이거 꽁지를 안에 싹 집어넣고요. 다시기 빼주면은 이 안에 있는 씨가 거의 다 빠집니다. 이렇게. 없죠? 진짜 없네. 네. 그리고 이걸 반 잘라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쑥 눌러주세요. 쑥 눌러주고 바로 이렇게 채 썰어주면 돼요. 네, 피망도 이렇게 썰어 올려서 야채는 다 준비됐죠. 먼저 네, 키조개도 일단 다 채 썰었으니까 얘도 이렇게 살짝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. 그럼 다 깨지니까 채로 썰어주세요. 오징어는 그냥 채 썰어도 되고 이거는 뭐 다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. 저는 살짝 한쪽에 칼집을 넣어주고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쪽 칼집을 넣어주고 이렇게 오징어도 칼집을 넣어주고 자 그리고 새우는 이따 꼬리를 다 빼주고요. 뭐 작은 새우 하면 그냥 써도 되지만 큰 새우는 반 정도 갈라주세요. 그리고 아래 내장 있으면 내장도 제거해 주시고 네 새우도 반 갈라주고 이래서 모든 재료 다 썰어졌습니다. 이제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. 자 재료 준비되어 있고 이제 소스는 되게 간단해요. 일단 저는 살짝 매콤하게 먹으려고 고추기름을 쓰겠습니다. 그리고 청주 간장과 굴소스 요 네 가지만 있으면 맛있는 해물 고추잡채 만들 수 있는데 물론 매운 거를 안 좋아하시면 고추기름 대신에 식용유로 사용하셔도 됩니다. 저는 고추기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 팬에 고추기름 2큰술을 넣고요. 먼저
양파를 살짝, 예, 넣어주세요. 살짝 넣고, 한 번만 살짝 볶아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는 새우와 오징어도. 물론 이제 이 조개도 같이 넣어도 되는데, 얘가 제일 빨리 익어요. 그래서 약간만 늦게 넣으셔도 됩니다. 그냥 뭐 사실은 같이 넣어도 별 차이는 없어요. 살짝 볶고, 또 나머지 해물도 넣고. 살짝 볶아서 익혀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청주, 한 큰술, 그리고 간장도 한 큰술. 여기 해산물이, 아, 오징어랑 새우랑 관자가 어느 정도 익었다. 아, 그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. 어느 정도 익었다 그럴 때, 나머지 채소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. 같이 넣을 때, 양념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, 양념은 굴소스, 한 큰술 같이. 나머지 넣은 채소는 사실은 생으로도 많이 먹는 그런 채소라서 너무 오래 볶지 않아도 됩니다. 살짝만 볶아주면 돼요. 자, 살짝만 볶아주고 바로 접시에 담아주면 되는데, 나는 좀 봐서 윤기가 있게 요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고추기름을 마무리로 살짝만 더 부어주세요. 너무 오래 볶으면 물이 많이 생기니까 너무 오래 볶지 마세요. 자, 바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이래서 해물 고추잡채 완성이 됐습니다. 또 옥사부가 좋아하는 시식샤입니다. 색깔이 일단 이쁘네요. 네. 피망 색깔과 해산물 같이 섞인 게 너무 모양도 이쁘고, 맛도 한번 보겠습니다. 물론 제가 볶아서 맛없다고 하진 않겠죠. 이 해물고추잡채가 고기와는 또 다른 맛입니다. 고기는 약간 묵직한 맛, 그런 맛인데, 이 해물은 약간 가벼운, 산뜻한 맛이 나네요. 예,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아주 맛있어요. 그 맛이 되게 산뜻하고, 고기가 안 들어가니까 뭔가 지금 묵직한 맛도 없고, 굉장히 좋은데, 여러분도 고기 안 좋아하신 분은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. 물론 고기 좋아해도 가끔 해산물로 놓고 볶아도 굉장히 맛있거든요. 그냥 모두 다 채로 썰어가지고 그냥 야채랑 다 살짝 볶아는, 일단 양파가 먼저 안 익으니까 양파를 먼저 볶고, 그 다음에 해산물 볶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채소 넣고 볶으면 돼요. 다만 이거 주의하실 점은 빨리 볶아요. 센 불을, 최대한 불을 세게 트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볶으면 볶을수록 물이 많이 생겨요. 또 하나는, 그리고 너무 오래 볶지 마세요. 왜냐면 피망, 제가 먹을 때 피망이 아삭아삭하잖아요.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. 오래 볶으면 볶을수록 숨이 죽어가지고 맛이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오래 볶지 말고, 또 하나는 최대한 불을 줄이지 말고, 제가 기름 2큰술 넣잖아요. 잘 안 타니까 충분히 그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최대한 센 물로 볶아주면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해물 고추잡채 여러분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. 아시죠 여러분? 따라해서
좋아요, 구독, 그리고 꼭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